오늘도 베르크루즈. 베르크루즈 또 시작되었습니다. 또 시작됐어. S2. 네. 이 차는 흡기하고 관련된 것 싹 교환하고, 그만 벨트, 제너레이터, 이런 것들 한 번씩 교환합니다. 캠핑 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, 제너레이터로 18만 키로 타셨으니까, 한번 교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벨트 쪽하고, 제너레이터 쪽, 한번 싹 교환하는 걸로. 요쪽 주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, 싹. 요즘 물건이 잘 없어가지고, 참 걱정입니다. 매니폴드도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, 주문했는데, 지금 내일 온다는데, 내가 오늘 갖다 준다 했거든요. 그렇고, 참 요즘 부품들이 잘 없어서 걱정이네. 뭐, 뜨는 게 겁납니다, 뜨는 게. 그 부품은 언제 있는 거 확인하고 뜯어야 돼요. 그래서, 일단 한번 열심히. 그 전에 일요일에 뜨는 거는 지금 졸업다가 이제 출국합니다. 출국해. 추가하고 근데 차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는 내일 수요일인데 차가 들어올란가 모르겠네. 그 뭐 벨트 교환할 차량 그 차 소리가 많이 나던데 어디가 날지 울산 계시던 분인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 차 오면 이 차 조금 딜레이 시기 나왔다가 또 해야 되겠고 어쨌든 작업이 이번 주는 베라크루즈 세대배 들어오는 세대 아 세대 혼자 하기 힘듭니다.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터보 쪽에 기름 새는 S2 예, 그것도 작업할 겁니다. 그것도 작업하라고. 어쨌든 뭐 관련된 거 싹 다 갑니다. 에어컨까지 같이 해야 될 겁니다. 미리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시켜드렸습니다. 혼자서 또 열심히 베르크루즈 놀고 있습니다. 재밌어. 작업을 하면 재밌어. 눈 감고 안 하겠습니까? 하도 많이 하니까.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카메라 찍고 있습니다. 메인카메라 그냥 뭐 지금 뭐 하는가 이런 거 궁금해 하실까 봐서 한번 올려놔 보드립니다. 끝! 파이팅! 배로 파이팅!